룰님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2023년 빅백 유행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빅백을 산다면 어떤 빅백을 골라야 하는가? 지금 가장 핫한 빅백, 제가 가지고 있는 빅백,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빅백들 준비했고요. 안에 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빅백입니다. 생로랑 가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명품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핫한 1위의 백 카테고리 종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빅백 종류에서 생로랑이 가장 화제의 빅백으로 떠올랐어요. 생로랑 맥시 쇼퍼백입니다. 자, 이 가방 안에 이렇게 파우치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이 파우치 안에 제가 이너백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 잠깐 빼서 보여드릴게요. 체인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들면 저한테 엄청난 빅백이죠? 엄청난 빅백. 이게 이렇게 드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매장에서 추천해 주시는 방법은 이 파우치를 분리하고 이 스트랩을 여기에 끼는 거예요. 이렇게 껴서 여기가 이렇게 접어진 상태로 이 모양으로 다시 착용을 해보면 이런 느낌 예쁘지 않나요? 이 로고 장식이 금속 디테일이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가방이 램스킨으로 정말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안에가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퍼만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에 이너백을 넣어서 구획 정리도 하고 이너백을 넣으면 이렇게 그냥 놔도 서 있어요, 가방이.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큰 가방을 처음 사용을 해봐서 안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게 재밌기도 하고 아, 이 맛에 큰 가방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여기 뭐 들어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애용하고 있는 선글라스예요. 저는 이 셀린 선글라스가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루이비통 지갑입니다. 14년 전에 선물 받았던 지갑이고 핸드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돌아다니지 않게 딱 꽂아 놓을 수 있다는 게 편하죠. 이렇게 화장품 파우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에르메스 스카프 갖고 다니고 촉촉한 손을 지켜주는 핸드크림. 사실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가방에 이 정도 크기의 핸드크림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핸드크림 그냥 안 들고 다니거나 차에 놓고 다니거나 그랬었는데 큰 가방 생기니까 핸드크림을 가방에서 꺼내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카메라, 제가 진짜 아끼는 카메라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라이카 Q2입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라이카에서. 근데 영상도 훨씬 더 잘 나오고 더 잘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향수를 갖고 다녀요. 이렇게 큰 향수를. 근데 제가 이 향수랑 또 다른 향수 섞어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아니꾸따레, 로즈 압솔루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요즘에 가지고 다니고 있고 자동차 열쇠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구획 정리해서 넣으니까 금방금방 찾기도 좋고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제품들끼리 부딪히면서 또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또 이런 향수나 아니면 물병 같은 거 그리고 립스틱 같은 거 넣었다가 명품 가방 한두 푼도 아닌데 묻거나 얼룩지거나 젖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너백을 넣고 넣어주니까 훨씬 마음도 놓이고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명품 가방 관리할 때 원래 되어 있던 종이 안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물과 이너백을 써보지 않을 때였어요. 로열님들께서 언니는 이너백 안 쓰세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리 받아서 써봤는데 이너백을 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게 있고 없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래서 이 사물과 이너백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방을 집에 와서 이렇게 보관할 때도 가죽 부분이 흐트러지거나 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빅백 샤넬. 여러분 이 가방 많이 보셨죠? 캐비어 스킨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양옆에 지퍼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물과 이너백을 넣어서 여기 보온병 같은 것도 이렇게 세워서 넣을 수 있고 거의 이거는 뭐 듣기 도시락 넣고도 아까 들어갔던 거 다 들어가고도 괜찮은 사이즈예요. 이렇게 든 느낌?
금속 디테일들로 로고가 딱 새겨져 있는 게 인상적이고 이 컬러와 이 스트랩의 컬러가 통일이 돼 있어서 터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 볼드한 느낌이 있는데 이 스트랩 자체가 이렇게 가늘게 들어가 있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샤넬 라지입니다. 짜잔! 찰떡이네요. 이렇게까지 찰떡일 수 있나? 이거는 진짜 내 가방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시커멓게 묶고 여기는 뭐 이름 모를 글자들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검은 코트 입고 이거 들어서 이염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검은 코트, 네이비 코트, 고동색 코트, 레드 코트 이런 거, 청바지도 좀 진한 청바지 이런 거는 어두운 가방을 들어줘야 된답니다. 이게 또 겉에 가지고는 이렇게 이염이 되고 안에 가지고는 이염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역시나 사물과 이너백을 딱 넣어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너백 들어가면 이 안에 가뜩이나 좁은데 불편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고급 펠트 소재로 돼가지고 엄청 얇아요.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렇게 두 개의 주머니만 있고 안에 다른 공간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너백을 넣으니까 여기 주머니도 쓸 수 있고 안에 주머니 또 쓸 수 있고 립스틱이나 메이크업 제품들 넣고 지갑은 또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진한 색 지갑 넣으면 안에 이염되거든요. 그런 거 염려도 없고 사실 이렇게 요거 구매할 때 안에 들어있던 종이를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요 이너백 있으니까 저 종이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방들은 이렇게 보관하고 관리를 한다. 또 하나 제가 이 지방식 판도라 백 여기는 제가 네이비 컬러로 이너백을 맞췄거든요. 요거 이너백 넣기 전에는 이렇게 찌그러져가지고 천으로 뭉쳐진 것처럼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제품이 정이 안 갔던 것 같은데 너무 제품에 이렇게 딱 맞게 원래 본연의 가방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요거 보관하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느낌? 로일린들 드레스룸 바닥 핑크 카펫으로 바꿨거든요. 훨씬 예쁘지 않아요? 원래부터 핑크 카펫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아니 그냥 베이지나 아이보리로 해라. 그냥 깔끔해 보이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또 막 고민될 때는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후회를 하더라고요. 딱 느낌이 왔을 때 그걸로 하는 게 항상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다시 돈을 들여서 원래 하려고 했던 핑크 카펫을 다시 깔았습니다. 생각보다 라지 사이즈가 예전에는 이 가방 너무 커서 요즘에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라지 사이즈 가방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커 보이거나 좀 어색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유행이 오면 이게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판매를 하고 다시 미디엄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로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5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라지 백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6개월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유행이 딱 돌아오니까 이 사이즈가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친 김에 한번 제가 완전히 맨날 후회하는 명품 가방으로 보여드렸던 루이비통 이 가방 들어볼까요? 빅백의 유행인 지금. 이거는 쉐입 때문에 아직 좀 그래요? 근데 예쁜데. 아 예쁘네. 다 예뻐. 안 예쁜 명품 가방 없어요. 고심고심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회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쩌죠? 저는 후회한 가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 다시 유행이 돌아왔을 때 계속 들 수 있다? 너무 좋죠? 지금 가장 핫한 빅백 중에서 사실 2주 전부터 생로랑의 이 가방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까지 가장 핫한 거는 샤넬 투투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 핑크백에서 샤넬 투투 백팩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촬영하고 매장에 가서 투투 백팩을 핑크를 제가 직접 매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뭔가 핑크색이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옷 맞춰 입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본 결과 화이트가 제일 예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화이트는 이염이 정말 잘 되잖아요.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뒷면이 옷에 다 있잖아요, 가방이. 그래서 매장 직원분의 말로는 그 뒷면이 다 이염이 된 고객님도 한번 찾아오셨
썼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전에 듣기도 해서 샤넬 투투 백팩은 블랙이 최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 지난 영상에서 보테가 베네타 볼링 카세트백 너무 예쁘다고 제가 열변을 토했었잖아요 너무 예뻐요 저는 거기서 베이지 컬러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구매하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에르메스 린디백이랑 옆에서 봤을 때 형태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인트레치아토 형식으로 뭔가 자연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이거는 완전히 구매 리스트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빅백에 열광을 하게 되다니 그리고 또 보테가 베네타에서 새로운 빅백이 나왔어요 인디아모 백인데요 이거 완전히 스테디셀러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본 형태의 가방인데 인트레치아토 형식으로 되게 부들부들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빅백 중에 거의 뭐 센세이션하게 엄청난 유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엄 인디아모가 636만원이거든요 스몰 인디아모는 538만원이에요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끈을 완전히 당겨버리면 한쪽에 장식처럼 이렇게 되고 양쪽으로 두 줄로 또 어깨에 멜 수도 있고 이 스몰 사이즈 모델이 든 거 보시면 이 스몰도 너무 예쁘네요 내가 명품 들었다 이런 거를 좀 내세우기보다는 나 자체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뿜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빅백이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나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미디엄 까바 이 가방이 진짜 넘사벽입니다 가격도 정말 고가고 웬만해서는 아무나 들 수 없는 가방이라서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정말 여러 컬러가 나오는데 그 컬러들마다 다 예쁜 거예요 멜론 워시드 컬러 와 이 오묘한 베이지에 약간 오렌지빛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핑크 한 방울 요 컬러도 너무 예쁘고 레몬 워시드 컬러도 너무 예쁘고 썬더 컬러도 예쁘고 퍼플 컬러도 예쁘고 캐러멜 컬러도 예쁘고 블랙 컬러는 뭐 말머 피스타치오 컬러도 예쁘고 페럭키 컬러 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이번에 아이패드 새로 구매했잖아요 그 아이패드를 구매하면서 아직 아이패드 케이스를 구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닐 만한 딱 맞는 가벼운 가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매장들을 막 돌아다녀 봤거든요 루이비통 싹플라 PM 요거면 정말 예쁘겠다 이런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싹플라 같은 경우에는 옆면이 되게 얇잖아요 그래서 길쭉한 거를 세로로 세워놓고 갖고 다니긴 괜찮은데 그 안에 많은 짐들이 들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오노에 빅백이 유행을 하던 빅백이 유행을 하지 않던 너무나 인기 있는 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빅백이 유행이 왔다고 해서 네오노에를 빅백이라고 분류해서 보여주기에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네오노에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엄청난 백인 것 같아요 이유라트에서 오늘 빅백들 스테디셀러 그리고 지금 현재 엄청 뜨고 있는 빅백까지 실제로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해요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